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이 공개됐습니다. 민간 주도로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것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자 일단 향후 5년 동안 얼만큼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까? 270만 호입니다. 기존 계획에서 20만 호 늘어난 숫자입니다. 주로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민간 주도로 추진을 해서 22만 호를 공급합니다. 인센티브 필요하죠. 또 속도도 높여야죠. 그래서 규제를 완화합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게 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지금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어가면 최대 이익의 절반까지 부담금을 내도록 했는데요. 이걸 최대한 낮추겠다는 겁니다.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안전진단 비중을 기존 50%에서 30, 40% 수준까지 낮춰서 물꼬를 더 트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달부터 차례대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자, 안 기자, 신규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내용도 발표됐죠? 네, 말씀드린 공급 규모 중에서 내년까지 15만 호가 신규로 공급이 됩니다. 후보지는 오는 10월부터 발표되는데요.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역세권이나 도심, 역을 중심으로 교통과 상업시설, 또 오피스를 주거와 연결해서 1km 반경 내에서 고밀 개발하는 컴팩트 시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GTX가 들어서는 고양 창릉, 또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에 시범 적용합니다. 이런 고밀 개발은 기존에 알려졌던 대로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공공의 기부 체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500%까지 늘려주는 방안도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자, 안 기자, 그리고 지난주 폭우가 내렸을 때 수해가 발생했고 이때 반지하 주택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도 포함이 됐다고요? 네, 이번 수해 때 정말 화두가 많이 됐었죠. 반지하 같은 걸 재해 취약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32만 호 중에서도 20만 호가 폭우 피해가 컸던 서울에 있습니다. 이런 재해 취약 주택을 정부가 우선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요. 매입이 어려우면 침수 방지 시설 같은 안전보강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반지하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서울시와는 결이 다른 정책입니다. 그래서 향후 조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